야, 여기 이사 오고 난뒤 처음으로 진해에 한번 와봤는데, 지금은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이 돼가지고 진해구로 됐어요. 야, 진해 수산협동조합에 진해도 이렇게 작은 바다가 있단다. 와, 진해 바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진해도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도 오르고 많이 변했네. 10대 때 20대 초반에 오보고. 아, 여기 배들도 많구나. 아, 저 안쪽으로 공원도 있고 진해루. 아, 저 유명한 진해루가 있네. 저기 진해루 주위에 낚시도 하고. 아, 다음에 진해 바닷가에 와서 낚시도 하고 먹방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여기 오랜만에 친구가 여기 앞에 여기 카페가 뭐 부대츠? 친구 이모가 이렇게 카페를 한다고 해서 처음 이곳에 와봤는데, 여기 카페도 많구나. 바닷가라서 카페 거리네 보니까. 근데 3층짜리, 와, 이게 건물이네. 카페가 크다. 와, 장사 잘 되겠는데? 여기 이리저리 많이 있구나, 카페가. 할리도 있고.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여기 지방이 살기가 참 편해.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네. 날씨도 좋고, 이렇게 공원 나들이도 하고, 아, 바닷가도 보고, 진해 바다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색다르네. 아,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카페에 가서 맛난 것도 먹고 그래야 되겠다. 자, 카페로 한번 가볼까나? 이게 집을 리모델링하고 카페로 만들었네. 와, 카페가 굉장히 크다. 좀 색다르네. 과연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볼까나? 와, 색다르다. 카페가, 와, 너무 좋은데? 와, 카페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지금 이런 것도 돼 있네. 나는 이런 옛날 아기자기한 게 이렇게 좋더라. 2층, 3층까지 있는데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까나? 와, 갈대가 있다, 갈대가. 아. 오. 아, 진짜 모든 심플하네. 와, 안에 또 이렇게 룸으로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고. 와, 너무 좋은데? 와, 나도 돈 벌어서 이런 카페나 하고 싶다. 로또 당첨되면 나도 이런 카페 차려야겠다. 와, 이렇게 또 룸으로 통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게끔 이리 돼 있네. 와, 너무 좋던데? 경기도 저 남양주 이런 데 카페 그려온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다. 다음에 자주 와야 되겠다. 와, 여기는 지금 3층인데, 뭐 호텔 온것 같아. 와, 이 사장님이 감성이 좀 남다르다. 뭐 유럽식 그런, 그런 감성적인 카페인데. 와, 이 어떻게 옛날 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와, 정말 괜찮다. 이게 옛날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독특하다.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와, 이 배경바람 너무 좋다. 여기는 연인들끼리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케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빵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색다르다. 이렇게 지금 뭐가 많아. 와, 이 가까이 원래 커피랑 빵을 내가 잘 안 먹고 우유랑 먹는데, 아, 왠지 오늘은 커피랑 빵이 땡기네. 과연 맛이 어떤지 한번 볼까? 반대로. 이야, 이 바다를 보면서 아메리카노로는, 바다를 보면서 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왠지 이 이탈리아에, 이태리에 놀러 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야, 색다르다, 야. 과연 빵은 어떤지 한번 맛을 볼까? 맛이 어떨까? 따끈따끈하다. 빵은 금방 한 것처럼 따끈따끈한다. 아, 이게 바로 바촉이구나.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오,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 내가 원래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아, 이 바다를 보면서 이 먹는, 왜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커피랑 이렇게 빵을 먹는 이유를 알겠네. 나는 카페에 와서 빵은 잘 안 먹는데. 와, 좋다. 와, 여기 지금 지네루인데 처음 와봤는데, 와, 오늘 또 여기에서 행사도 하고 이러네. 저게가 지네루. 와, 이게 바닷가. 와, 이게 오리배도 탈 수 있고, 너무 잘 돼 있는데? 요토도 탈 수 있고. 와, 잘 만들어 놨다. 와, 지네도 이 마산처럼 공원을 잘 만들어 놨다. 아, 저 재밌겠다. 바다에서 저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저렇게 해놨고, 여기 낚시대도 재밌겠고. 와, 이 조만간에 여기서 김비나 동네 노래자랑 또 하면 참 좋겠네. 와, 여기 진해 해군 사령부가 있는 데인데, 옛날에는 여기, 와, 이런 게 없었는데 정말 잘 해놨네. 아, 빨리 정리를 하고 여기서 동네 노래자랑 또 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와, 시원한 이 바닷바람. 와, 너무 좋은데? 와, 이 바다, 바다. 이게가 진해 바다인데도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 좋다. 와, 앞으로 자주 놀러 와야 되겠다. 여기서 노래 연습도 하고.